고원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있는 키보드로 연주하고 있는 김태원입니다. 저는 지금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있는 지금 키보드로 연주하고 있는 김태원입니다. 저 지금은 이제 호원대학교에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여러 밴드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. 이전에도 이제 친구들과 같이 트리오 기그로 이제 잼 세션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클럽 같은 데서도 실제로 연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제가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부활동이 있었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뭐 하지? 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제가 피아노도 치고 그래도 작곡도 했었어가지고 그럼 네 작곡부를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저 말고 작곡부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작곡부 부장이 됐고 이제 막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해주세요. 이제 저밖에 잘하는 친구 없으니까 그래서 막 칭찬해 주면 나 잘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공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음악이라는 장르가 되게 돈 쪽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장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지원해 주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좀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. 제가 지금 21살입니다. 저희가 수시가 끝나고 정시에 합격을 했는데 사실 이 구간이 정말 힘들어요. 왜냐면은 수시에서 정시 사이가 이제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합격한 친구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. 저 친구는 합격했는데 내가 쟤보다 못하나?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서 사실 정시라는 게 그걸 버티는 싸움인 것 같아요. 그걸 잘 버텨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는 연습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음악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내갈 것인지가 너무 중요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연습이 어떻게 나가는지가 항상 바뀌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연습을 막 필수적인 연습을 했다기보다는 그 상황과 상황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가장 많이 한 연습은 그 음악이 어떤 그룹으로 형성되는지와 어떤 식으로 이동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정말 패턴에 보면은 항상 패턴이 같거든요. 그래서 그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몸을 맡기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
네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음악이 많이 싫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음악을 재미 쓰려고 시작을 한 거니까 정말 음악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. 되게 좀 낯간지럽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래서 이제 음악 전공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너무 응원합니다. 파이팅!